계기를 풀어주는 김영삼 대리자님께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안 받습니다. 김광동 박사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김광동 박사님이 4.1과 5.16의 연관성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4.1과 5.16 아무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김광동 박사님이 쓰신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광동 박사님께 정말 박정희 정신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현 시대에서는 박정희 정신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무색한, 정말 이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정말 관료주의적이잖아요. 누가 무엇을 했느냐. 아직도 지금 저번에 저희 역사사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뭐 성씨 가지고 뭐 아 내가 누구 몇 대손이네 아직도 이게 남아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실력으로 인정받고 또 박정희 정신을 계승을 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박정희 정신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계승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제 혹시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께 이 책에 관해서 혹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손을 들고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막 시킬 거예요.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손을 들고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같이 일을 하신 분이 두 분 하겠습니다 하는데 송정환 대사님하고 김성희 차관님하고 계신다 하는데 두 분들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보셨고 같은 시대에 같은 일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상세한 얘기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정환 대사님 예.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대사를 모셨고요. 파키스탄 전문가시기도 하고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책을 잠깐 봤어요. 보고 이 책을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 냉전 완화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했지만은 경제 발전 다음에 한 게 남북 대화와 다음에 이제 핵 개발 자주국가 강구를 했어요. 오늘 자주국가 핵 개발 잘 설명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2016년에 돌아왔는데 우리 김영삼 대기자가 당시에 얘기했던 박정희 재단에서 잘 풀었어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남북 대화는 여러분 누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정신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냉전 완화 시대에 대통령이 북한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의 적인 중국과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대화를 한잖아요. 그때 우리를 뭐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남북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돌아가자마자 설명을 한번 했는데 마침 재단의 요청에 의해서 책이 아마 일주일 후에 좀 나올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 박정희에게 못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아직 제목 못 봤는데 제목이 대충 제가 보낸 거예요. 쓴 사람은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요. 그때 남북대야 72년에 평양 다녔던 사람. 저한테 국장인, 강인 국장. 제가 모신 국장은 돌아가셨어요. 정홍철 국장. 그럼 이동국, 남북대야 적자하던 김달수 대표.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었는데, 그 책이 한 600개쯤 돼요. 여러분이 아마 보면 좋은 게, 재단에 돈이 없는지 책이 700분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책을 더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 드리고요. 오는 지 뭐냐면 제가 이제 뭘 염두에 생각하냐면 지금 동북아 정세는 미중 간의 신냉전 체제예요. 작년에 펜스 대통령 부통령이 선포를 했어요. 이런 시대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느냐 하면 보지는 않을 때 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박정희에게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뭐예요.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볼 기회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께서는 그 7.4 공동성명 이거 진행할 때 중앙정보부에서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하셨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북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산 증인이시죠. 김상우 차관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 건배부터 한잔 하고 왔어요. 건배를 해주세요. 우리 예. 술을. 네, 우리 예. 건배 여기서 하실 테니까요. 앞에 있는 잔 좀 주세요. 잔 좀 주세요. 여러분들 정정해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규재 대표도 그렇지만 대명상 이 대기자도 잠을 안 자는 사람 같아요. 그 우리 패널 마이크를 보면은 뭐 엊그저께는 뭐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녹화를 어떻게 했다 이거 쭉 제가 읽는 데만도 한 시간 걸릴 것 같은 걸 그냥 딱 정리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런 그 중요한 그 기록을 이렇게 발간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잠을 주무시는지 두 분 다른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그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역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먼저 이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이 앞에 자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건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시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대! 네. 아니, 실은 저는 해방동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22살인가 이때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사무관 때 하는 게 대통령한테는 즉각 그 이 좋은 아이디어로 들어갔어요. 제가 사무관 시절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직접 뵙는 건 아니지만 장차관을 통해서 바로 되는데 그게 제가 정말 야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걸 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알아주고 대통령이 알아준가 하는 그런 기분으로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사무관 때 대륙풍 7광부를 그었고 그거 가지고 일본하고 교섭을 해서 포항제철 103만 톤 첫 번째 하는 1억 2천만 불 원래 2억 불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교섭을 둘을 그 저 박 대통령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신난다 하고 저희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이 대단히 훌륭한데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것은 독일이나 일본은 이미 전쟁 전에 다 항공모함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제조업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건 한강의 기적에 비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를 외국에서 마샬 플랜으로 돈을 갖다 줘가지고 한 것, 다시 일으킨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걸
돼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그건 정말 미러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그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큰데, 저는 아까 항목 중에서 보면서 베트남의 그 이 참전을 이 박정희 대통령 때 하셨잖아요. 저도 아까 질문에 전부 다 반대했던 한일 그 국교정상 정상할 때 우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반대했었고, 아스팔 때 나왔었고, 또 월남 파병도 반대했었고 이랬었는데, 월남 파병이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이 되는 건 그건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대단하느냐? 뭐 96년인가 김수환 국회의장이 월남에 방문해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존경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결정한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그거고 모름지기 개도국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정치 결정을 내려서 그걸 과감하게 한 그 지도자는 박 대통령이고, 그걸 월남 사람들은 존경한다 그러더랬는데.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 1년에 우리가 2,900만 명 해외여행을 하니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외국에 나가는 데 대해서 일종의 포비아도 무섭게 느껴지고, 아 일본보다 우리가 못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열등의식에 그 잡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젊은 저희 분들 계시지만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돼? 월남전 참전 이후에 우리의 국민 기상이 과거의 열등감에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경쟁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캔두 스피릿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놓은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이 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그 조명하는 이 중요한 책을 써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대통령에게 직접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던 이런 나라면은 나라 정말 한번 해볼만 하겠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정말로 저는 이렇게 많은 이제 정말 실무에서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손이 미치지가 않은 곳이 없구나.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해방 이후에 사진만 보고는 정말 우리가 이런 개발도상국도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 정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다는 이렇게 저희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한 분이 또 계신데요. 바로 이용근 교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시기 전에 건배부터 좀 한번 받고 술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단 한 번만 채워주세요. 네, 저 김종삼 기자는 저하고 저 학교 동료 교사입니다. 옆에서 일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저희 같은 그 연구자 뭐 글쟁이들보다는 저희 집중보다 효율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을 몇 분 다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지명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책을 보진 못해서 그런 평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마는 그 기자적 근성을 발휘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잘 작성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같은 분이 한 번 더 나타나서 이 세상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저는 박정희라는 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그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른다면 강렬한 분노입니다. 분노. 그 분노는 더 다른 부분에 향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위선, 지식인들의 나약함, 지식인의 화려한 흥변, 대학 강단의 위선, 이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강렬한 분노가 한국적 국가의 신체제랄까, 독특한 의미에서 고도 성장을 이루고, 그 창조적인 어떤 개발체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이 시대에 그런 분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팔리기를 바라고, 인쇄도 많이 생겨서,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보태주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축하합시다. 김용삼 선생의 혁명 출간을 축하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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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승관학당에서 주장님께서.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 우리 출판하신 이상일 회장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분들 계신 분들. 그 이상일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직접 모시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외국으로 나온다든지 한국에 만약에 순회를 할 때 바로 옆에서 삼고초를 타고 다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책을 만든 이상일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책을 만드는 분 감사드리고, 저는 1961년 5월 26일날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같이 지하철 타고 한강을 목숨을 걸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58년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원에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묘소, 유경수 여사의 묘소,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꿈에 있는 생가,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5.1 군사 혁명 주최했던 육강무상부 문해동, 박정희 대통령 흉상, 지하 벙커, 전부 다 친북 좌파 세력들이 거기다가 뭘 하냐, 전부 다 밴드를 칠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민족 중에 소속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정의문화사장의 총계를 맡고 58년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계시는 남재한 회장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분도 5.16 군사 혁명 당시에 육사 7기로 나오셔가지고 육군 내병으로 목숨을 걸고 CIC를 창설한 분이 바로 남재한 회장입니다. 여러분과 계십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김납수라고 하는 새끼가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불이 났다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걸 제가 직접 서울지방중앙검찰에 박정희 대통령 사자회담 명예훼손죄로 제가 서울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대통령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저희들이 민족 중에 5.16 군사 혁명 주체설에게 사무총장도 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유신 헌법을 할 때도 국회의원도 하던 여기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5.16 군사 혁명 당시에 목숨을 걸고 CIC 간첩들을 뚫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남재한 회장이 육사 7기 남재한 회장 제일입니다.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리고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이상열 회장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으로 출장할 때 권총을 상권총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책을 만든 이상열 회장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1961년 5월 16일부터 지금까지 58년간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저같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일해서 나오시려고 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장관이고 누구든 간에 국회의고 여기에 민족주의의 남재한 회장님, 이상일 회장, 오늘 책을 만든 이상일 회장, 저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58년간 책도 냈습니다만은 저도 책을 많이 냈습니다. 책도 많이 내고 화보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연설을 나와서 전국 박만 걷고 다니면서 서울역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인천 부산 대구 역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연설을 나와서 제가 목이 쉬도록 일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도 지지 없는 사람을 잡아넣어가지고 30년 이상 형을 줘가지고 형 집행 경기도 충분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기억을 시켜가지고 이런 정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여기는 우리가 이상일 회장님이 각하를 위해서 196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그래서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촬영합니다만은 이상열 회장님, 저 남재한 회장님, 그다음 여기에 김우상 전 국회의원님들 전부 다 5.16 군사 혁명 주체설입니다. 주체설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한강을 지나갈 때 그때 당시에 반대선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총을 썼다고 총을 썼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빗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제가 따라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때 총을 맞았으면 죽은 지가 58년 됐을 텐데 금년에 제가 나이가 80분입니다. 80분인데 58년간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여의도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 와보세요. 오늘은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있고 평생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열 회장, 남재한 회장님, 김유상 회장님 전부 다가 5.16 군사 혁명 주체설입니다. 네,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이상열 회장님이 출판기념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실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시간이 있으면 꼭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공유도 하고 박진 대통령을 각하로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제가 죽은 후에까지 일을 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수고 팬들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년 동안 저희에게 힘을 써주신 맹기학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오늘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피모 그쵸, 세종시청 앞에 있는 그 곳에 이제 젊은 친구가 와서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면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공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아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힘써주고 계신데 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그 하시고 싶은 분들 나오셔서 마음껏 예. 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도평화입니다. 딱딱하셨던 것 같아갖고 좀 뭐랄까 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유신 시절에 대학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75년도 학번이거든요. 긴급조치 4도 이렇게 긴급조치 9호가 있을 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어땠냐면 제 머리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때 그걸 다 누르다가 아직까지도 머리를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사실 장발장성이라고. 그 당시에 그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동천 역전에 그 저기 새끼줄로다가 이렇게 민처럼 이렇게 예, 쳐놉니다. 예, 쳐놉니다. 그리고서 그 새끼줄 안에 누가 들어가냐? 저희들처럼 머리가 긴 사람. 머리가 긴 사람. 장발은 단순히 걸린 사람. 그 다음에 그 당시 75년도 이때쯤에 지방에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생겼어요. 빨간불, 파란불. 근데 처음 생길 적에 어땠냐면 이게 파란불일 때 건너가는 건지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빨간불일 때 건너간 사람들, 그 노인네들 뭐 이런 분들이 잡혀가지고 경찰들한테 그 새끼줄 쳐놓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어갖고 아 몇 시간씩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풀어주면 풀어주고 저희들은 이 머리 긴 사람들은 머리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끼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민처럼 돼 있죠. 들어가 있다가 연세 많으신 분들 침을 뱉었거나 횡단보도를 잘못 건넜거나 그래서 거기 소위 갇혀 계신 분들은 그냥 거기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땠냐면 이렇게 보다가 서로 눈을 꿈박꿈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쳐요. 근데 거기 경찰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튀니까 어딜 잡을 수가 없어갖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게 몇 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떠냐. 경찰들이 한 놈만 쫓아가는 겁니다. 한 놈만. 다섯 놈이 튀면 한 놈만 쫓아가는 거예요. 한 놈만 끝까지. 잡히면 꼴방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이제 지나고 나서 한참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 우리 이거 새마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새벽송이 울렸네.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 아침이 조용한 나라입니다. 아침이 조용한 나라는 어떤 나라죠? 게으른 나라예요. 그 게으른 나라, 아침이 조용한 나라에 새벽종을 울려댔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지금으로 따지면 층간소음 때문에도 막 소소를 온갖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침이 조용한 나라를 깨운 겁니다. 게으른 나라를 깨운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를 당했던 지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그때 우리가 반감을 가졌던 것은 젊은 사람들의 나름대로 객기였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물론 그것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땠을까 그런 객기조차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랬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독재 얘기를 해요. 독재 얘기를 합니다. 장발단성에 도망다니고 그 새끼를 쳐놓은 임시 감옥 같은 데서 도망다니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뭐라는 그 시절을 낭만독재라고 합니다. 낭만독재죠. 그때 뭐 좋은 맞은 사람들도 있고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낭만스러운 독재였다. 그때 그 독재를 갖다가 폄하하고 반대하고 길게 낡긴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쪽에 있는 못된 사람들을 순무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해서 돈을 많이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저도 이제 다 용서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억권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에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했죠. 그것이 저희가 대학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30년을 지나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겁니다. 좀 단편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학술적이고 뭐 뭔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공익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공익생활이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그때 한이 남아서 머리를 이렇게 짚는 다니까 낭만 독재 기억해 주시죠. 우리 대기자님께서 직접 연주를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와서 말씀하신 이덕기 형은 기무사에서 단천만 30년 이상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기무사 계셨던 분들 모임에 한번 나가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다가 구속기간을 약간 연장한다든지 그 당시에 뭐 간첩들이 뭐 그냥 얘기하면 뭐 분하여 더러운 좀 물들인 먹이고 이런 일들로 지금 전부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서 구상권을 청구당해서 매도원씩을 좀 물어주고 있는 간첩을 잡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방생이 많이 심하실 텐데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거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선유경수 제가 이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쓰시고 잘하시고 네, 음악도 잘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니